역사적 가치나 흔적이 있는 곳엔 흔히 문화재 표석이나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 문화 명소도 적지 않은데요. 용산구가 지역에 잊혀져 가는 역사 흔적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평범한 보행로입니다. 하지만 이곳엔 사실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지난 1947년에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건국실천원 양성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한국전쟁으로 고아가 됐거나 생계가 어려웠던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졌던 경천애인사 아동원입니다. 용산교회 고 장시하 목사 등이 삼각지에 있던 병원과 인근 건물을 활용한 고아원으로 한때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당시 19살이었던 청년은 68년 전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다 했죠. 천호동에서 고아를 데리고 이제 200명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나중에 이제 500명까지 증원이 됐더랬는데 그 좋다고 그러니까 자꾸 사방에서 이제 들어왔죠.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난 1950년대 중반에 부지 소유권 문제로 아동원이 폐쇄되면서 당시 사용했던 건물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근 이곳에 안내판 하나가 설치됐습니다. 잊혀가는 역사 흔적을 기록하고 알리기 위한 겁니다. 역사 문화명소 백선 사업의 하나로 현재까지 두 곳, 올 하반기까지 16곳에 더 세워질 예정입니다. 일반인들도 거의 아시는 분이 없고요. 안내판을 제작 설치함으로써 용산 구민들에게 그 역사 문화 명소를 알리고 발굴해내서 고증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기록으로 남기고자 안내판 백선 건립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용산구는 안내판 설치와 함께 역사 흔적 등을 주제로 한 탐방 코스와 안내 책자 제작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